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왜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무엇을 사고 가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 약세장을 면치 못했죠. 예. 이것은 이미, 우리 시장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틀째 조정을 받는데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뭐 이것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미국 노동 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노동 시장.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 때문에 이제 3월 달에 다시 연준회의가 열렸을 때0.25 정도 올리면 멈추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과열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다. 수급 불균형.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그래요. 미스매치 현상. 이것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고공행진을 한다. 결국 임금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인 비용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니까 아마 달러 강세가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원화는 약세가 됐죠. 그래서 오늘 원화가 급락을 하면서 원화 급락에 원화 급등을 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억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교 차트에 가서 환율이 인상 속도를 봤죠. 뭐 이렇게 해서 만약 여기서 지금 1229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요? 1229에서 50위까지 해서 거의 상당히 많이 오늘 급등을 해버렸죠. 이러니까 당연히 지수의 압력을 하락 압력을 봐서 오늘 외인들이 매도를 강력하게 3,133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팔지는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요. 금융투자가 5,139억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방 압력으로 하방으로 42포인트가 빠지는 좀 강한 하락을 봤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뭐 다양하게 빠졌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 전지는 강하다. 에코프로 BM을 보면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그래도 전기차가 끝났다고 여러분의 여의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전문가들 얘기. 업황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종목이 속해 있는 업황입니다. 어디로 나갈지 여러분들은 중요하다.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 무진장 남아있는데, 차트만 보고 끝났다고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많이 오랫동안 조정한 것은 테슬라의 영향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시초가를 돌파해서 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바닥까지 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얘네들도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전망도 더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이 끝났다고 해서 이거를 들고 가지 않고 팔았다면 주도주를 버리는 게 되죠. 주도주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피터 린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식이 가는데 주가가 3 내지 4배가 갔다고, 너무 올랐다고 사지 않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대단한 착각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 3 내지 4배가 올라갔다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렇다면
주도주는 3-4배가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PBR이 8.36. 오늘 에코프로는 더 올라갔죠.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에코프로.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간다. 또 아직도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은 아직 너무 서둘러 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자꾸만 남의 의견에 여러분이 그 현혹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내가 좋은 기업이라면 어떻게 동업자 정신으로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이 업황이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바텀업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텀업 방식은 모든 종목을 갖다가 검색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 2,400개 종목을 검색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탑다운 방식은 이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을 우선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요. 2차전지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중국 수혜주들. 중국 수혜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벌렸습니다. 골마 BNH라든지 한국화장품이라든지 그죠? 또 GKL이라든지 이렇게 그 중국 수혜주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고용지표에 대한 이 서프라이즈에 따른 경기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달러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매물 출회가 확대되면서 지수는 하락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수익을 키우 가장 좋은 이유고요. 자, 미국에서 놀라운 하나의 얘기를 예시를 했는데요. 커피값을 40년간 모으면 자 커피값 전에 제가 그 커피값 투자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커피값을 40년간 모으면 돈이 얼마나 될까? 그죠? 이게 매일 커피를 마신다고 하죠. 그랬을 때 미국 CNBC에서 부동산 전문에서 클레버 조사에 따르면 보통 그 버지니아주의 비치에서 약 커피값이 7,154원이래요. 예, 그러면 이것을 비싼 도시는 물론 더 비싸지만 그냥 통상으로 따시고 만약에 22살부터 매일 카푸치노를 마신다면, 그죠? 일주일에, 그죠? 28.75달러. 1년이면 얼마냐 하면, 1495달러로 약 186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22세부터 67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연 만약에 7%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얼마가 되냐면 45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이 모을 수 있다. 이것을 커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매일 아침 일찍 회의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수도 있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을 수도 있고 사무실은 커피가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이런 커피값을 7,150원을 갖다가 40년을 투자하면 5억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연 7% 수익률로. 아, 이거 자료를 한번 보여줄까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 어디가 있냐? 여기 있나? 어디 도망갔지? 사라졌나 보네. 큰일 났다. 이거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다 도망갔나 보네. 지난번에 막 자른 게 있어서.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디다가 버려버렸나 보네. 일로 다 날렸나 봐. 아이고. 이걸로 도망갔지? 안 찾아지네요. 뭘로 다 날렸나 봐요. 지난번에 휴지통에서 다 버렸는데 복구 안될 텐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어쨌든 이거를 이 자료가 있었는데 얼로 다 도망가서 찾을 수가 없네요. 아이고, 이런 그 엄청난 자료를 다 버렸나 본데. 어쨌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게 왜 사라질 리가 없는데? 아이고, 못 찾겠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5억 6천만 원을 벌수 있다는 자료. 아이고, 이거 다 날려버렸나 보네. 난리 났네, 이거. 못 찾겠는데? 달라 도망갔는데? 야, 그걸 날려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날려버렸네. 복원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7%씩을 갖다가 40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그죠? 당장 뭐 포스코 케미칼만 제가 얘기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뭐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대충 그냥 뭐 봐도요. 2001년에서 지금 십몇 년만 갖고 왔어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28,662%입니다. 100만 원만 담았어도 2억 8,662만 원입니다. 에? 예. 100만 원에 286배가 간 거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그죠? 200, 2, 286배. 2억 8,600만 원. 아휴, 참. 이게 가능해지는데 꼭뭐 외국 주식만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져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 이걸 꼭 잊지 말았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그 뉴스에서 나온 그 매일 커피 마시는 돈. 저도 그 유튜브에다 일단 올렸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다 사라져버렸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갈 거, 얼마나 들고 갈 거냐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정석의 투자로 간다면 부자 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만큼 부자가 될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없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나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행복 투자로 시장 조정은 오히려 절호의 좋은 기업을 주도주를 더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부자 되는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